쿠버리스 러버덕키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알량농장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매장에서 영상을 또 촬영해 보네요. 오늘 이제 찍어볼 생물은 네, 새로식 들었어요. 세계관 최강자 공벌레죠. 쿠바리스 러버덕키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얘들은 당연히 정식 수입, 이제 검역까지 다 받아서 온 개체들이고요. 엄청 이뻐요. 물론 지금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진짜 이뻐요. 사이즈도 상당히 큽니다. 이만해요. 사이즈도 공벌레 지금 상당히 큰 편이고요. 진짜 이름같이 이름답게 러버덕, 진짜 고무오리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기 이걸 입은 아닌데 아무튼 오리주둥이 같이 이렇게 쿠바리스 특유의 오리주둥이 두상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귀엽습니다. 근데 몇 마리가 왔어요. 좀 왔어요. 와, 얘 진짜 크다. 진짜 큽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얘가 뒤집어지면서 잠깐 봤는데 이 녀석 임신친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러버덕 하면은 이렇게 맞모습도 유명하잖아요. 말면은 이렇게 제대로 공모양이 안 나와요. 얘들은 이렇게 진짜 오리주둥이 같은 모양으로 나옵니다. 어우, 손 떨리는 것 봐. 어우, 진짜. 이렇게 해서 꽤나 많은 애들이 왔는데 뭐 그렇다고 아예 많진 않고 그냥 적당히 많이 왔습니다. 수입 들어오는 도중에 유체가 하나 터졌으면 좋았을 텐데 유체가 딱히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수입이 들어왔고요. 와, 진짜 크다. 보세요, 진짜 커요. 얘들이 생각보다 더 큽니다. 쿠바리스가 소형종이라는 게 있는데 러버덕 같은 경우에는 대형종입니다. 진짜 커요. 귀엽다. 진짜 이쁘다. 자, 이제 사육장 세팅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이 바닥이 뭔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 안 하셔도 됩니다. 원래 저는 다 제가 만든 바닥재를 사용하는데 오늘 바닥재 세팅하려니까 바닥재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냥 매니아 시절 때 사놨던 바닥재 재료들 그냥 다 때려 넣었어요. 그냥 짐 정리했어요. 그냥 이것저것 죄다 섞은 겁니다. 뭐 좋은 바닥재 같은 게 아니에요.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를 습기준으로 만들어야겠다. 몇 마리 좀 됩니다. 아예 많진 않은데 그래도 뭐 마리수가 조금 들어오진 않았어요. 몇 마리 돼요, 몇 마리. 깜짝이야. 여기가 감마루스를 넣어서 줬다니. 어우씨, 감마루스가 이거 공벌레 스친 줄 알았잖아. 일단은 혹시 유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붙겠습니다. 유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통째로 수입어 넣으려. 자, 이렇게 일단 세팅을 하겠습니다. 이제 뭐 추가로 낙엽하고 크로크보드도 넣어줘야겠지만 지금 크로크보드하고 이게 배달 중이에요. 아직 부착을 안 했어요. 하다 보니까 뭐 천천히 준비해서 해야죠. 얘는 탈피 중이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니, 공벌레가 이렇게 크고 예쁜 게 어딨어. 자, 얘들은 이제 수입 들어왔고 이제 잠깐 안정기를 거치고 바로 분양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한 마리당 7만원에 분양 중이에요. 말이 믿겨지십니까? 이 조그만 벌레들이 한 마리당 7만원이란 게. 근데 지금 등각류 매니아로서 제가 볼 때는 이 조그만 벌레가 7만원이라 해도 저는 살 것 같아요. 애초에 수입가도 얘들은 좀 비싸요. 싸지가 않아요. 일단은 알량농장에서 바로 분양 시작하는 사이즈는 그냥 2만원 애들, 준성체, 성체 번식 가능한 애들이니까 뭐 기회 되시면 데리러 오세요. 괜찮을 거예요. 일단 저도 빨리 번식을 해서 유체를 좀 보고 싶네요. 일단은 이런 건 뭐 나중에 치워주고 유체가 숨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상태로 일단 영상은 슬슬 마쳐보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볼수록 너무 이쁘다. 그죠? 이게 공벌레를 안 좋아하고 벌레 징그러워하는 사람도 이거 보면 인정할 겁니다. 아, 이거 진짜 이쁘네. 왜 사람들이 러버덕 하는지 진짜 이제야 알겠습니다. 러버덕이 진짜 이쁘네. 자, 그리고 추가로
추가로 이제 알량농장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돌릴 수 있는 등각류 룰렛입니다. 1회에 만원이고요. 뭐 올인 기능이나 이런 잡다한 기능도 있지만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알량농장 매장 영상에서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방금 나온 그 러버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재미삼아 돌려보시면 좋을 겁니다. 일단은 샵 판매가 기준이지만 꽝이 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꽝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뭐 이렇게 물이나 3마리 걸렸네. 이런 식으로 눌러서 한 번씩 돌려주세요.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세팅은 나중에 좀 더 예쁘게 해놓고 영상은 여기서 슬슬 맞춰볼게요. 얘들이 다 그새 숨었나봐요. 겁이 많네. 자, 영상은 여기서 슬슬 맞춰보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뿅!